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다시 한번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3거래 연속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양지수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 이상 오르면서 30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딱 3000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 탄력으로 102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던 반도체주들 오늘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는 강세로 약 3개월 만에 1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밖에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단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급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모두 10%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나 NFT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2% 내외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기존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어떻게 세워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이나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또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같은 주주분들 굉장히 또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좋죠. 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거의 뭐 필수로 샀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오늘 좀 네.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좀 되게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듣기 힘들었으면 가장 좋은 소식이죠. 아주 저희가 좀 기다렸었던 글로벌 증시와의 조금 더 차이를 좀 줄여가는 흐름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세를 좀 눈에 띄게 하는 이유,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바천 바이오 업종들은 뭐 개별적인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모멘텀 되지만은 이 반도체 업종은 아마 오늘 저녁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이제 화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좀 진행을 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난주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좀 갑자기 갑작스럽게 공동 선언문을 내면서 조금 더 화해 모드로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도 그동안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반도체 시장을 좀 짜다 보니까 좀 피해가 좀 있었는데 아직 그거 안 해도 되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저녁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내일 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흐름상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반등 나오고 있고 뭐 당장 내일이랑 모레는 좀 쉬더라도 뭐 지금 추세상 나쁘지 않다는 걸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반도체 좋으니까 오늘 빨리 담아야지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은 아무래도 뭐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무역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회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후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 관련해서도 이제 뭐 국가 대표로 이제 뭐좀 누가 올 것이냐 아니면 직접 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아마 논의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무역과 뭐 환경 관련된 이슈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외국이란 기관이 또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좀꽤큰 편인데, 외국이나 기관 수급이 뭐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개인 수급 위주인데, 뭐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분들이 또좀더 이제 올라오나 해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물량도 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난주에 조정을 줬던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NFT랑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지난주까지 게임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아침까지 이어서 게임주들이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로블록스나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NFT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코인 시장에서 뭐 위믹스 체인이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 좀 흐름이 보였는데, 이게 뭐 바이낸스에서도 플레이 투언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바이낸스는 좀 제일 큰 코인 거래소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위믹스 체인을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좀 상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주들이 여태까지 내놓았던 그 NFT 관련된 뭐 위믹스 체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컴투스에서 나오는 컴투엑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게임주들은 뭐 지금 몇몇 종목들은 빠지고 있지만은 몇몇 종목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좀 나오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로블록스랑 메타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회사는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게임주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련돼서도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명확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없습니다. 뭐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이브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기존 소셜 회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주목받을 수 있고, 또 하이브, 네이버, 카카오든 모두 또 대형주고, 또 우리가 또 기존에 신뢰하던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11월 중순쯤 지나가면 이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이격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드렸었는데, 자, 오늘 시장 반등 흐름 보시면 그러한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히 반도체주들 움직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또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좀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사료주인데 오늘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중국과 관련돼서 공급망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료주들을 제가 최근 2주 연속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요소수 관련된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문제가 보이니까 시장의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은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뭔가 다시 꺾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요소수도 완전하게 좀 풀린 게 아니고 좀 부분적으로 통관돼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중국이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지금 한국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왠지 뭐 2, 3년 전에 일본이 뭐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거의 대본이 일치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공급망 문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료 같은 경우들은 이 요소의 그 뒤에 후발 정도 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좀 영향은 좀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 사료주들은 아직까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대주사료도 마찬가지로 현재 2,300원대에서 이평선 모여가면서 좀 이게 좀 좁혀가고 있는데 여전히 뭐 120일선 부근까지 2,500원 기존 목표가까지는 보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도 뭐 소액 정도는 뭐 지금 당장 핫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네. 소액 정도 쪽은 담아두고 기다려 보실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주들 아직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2,500원 유지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 오후 6시 온라인 강연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설명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2021년 하반기 들어서 네. 굉장히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사실 7월 달,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은 뒤에 지속적으로 좀 내려왔었는데 장이 계속 안 좋았고 또 우리나라 증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좀 최근에 또 한두 달 동안에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뭐 지금 하반기에 못했던 수익을 좀 빨리 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뭐 연말에 있으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아마 올 하반기 중에서 지금 이 시기가 아마 가장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중요한 타이밍에 또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뭐 제가 2주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최대한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반기에 좀 부족했던 수익률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이번 주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저희 뭐 노란톡 들어오시면 안내 드리니까 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또 올해 장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 장을 또 전망하고 또 준비를 해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6시에 온라인 강연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7번 종목입니다. 롯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롯은 다 알잖아요. 롯은 좀 너무 직접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그룹 계열사는 맞고요. 네. 뭐 이제 힌트를 드리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좀 배신감을 안겨줬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배신감이냐고 하면은 네. 이 종목이 올해 8월 달에 상장을 좀 했거든요. 네. 8월 달에 상장한 다른 종목, 8월 초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8월 중순에 이 종목은 이제 반대로 이제 또 같은 공모수에 물려들었다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안 좋은 기회를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롯으로 시작하는 만큼 회사 자체는 규모가 좀 크고요. 역시나 코스피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지금은 3만 원 후반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4만 원 조금 밑에 있습니다. 3만 원 후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게 직접적인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 가전부터 건설 장비까지 렌탈하는 뭐 사실 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렌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건설 장비도 많이 렌탈하는 장비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우리가 또 집에서 생활 가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렌탈을 많이 하는데 뭐 여기서도 뭐 대부분의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한 렌탈 회사 중에서도 렌탈 가능 범위가 굉장히 넓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또 렌탈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자동차 렌트카까지도 자동차 렌트카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렌트카 사업 같은 경우들은 뭐 여행주의 일부로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금호렌트카를 합병한 지도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렌탈 사업을 하면서 또 최근에 렌탈 사업 자체가 또 되게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 좋은 이유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힌트인데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신차를 주문하면은 아이고 지금 주문하시면 내년 초에 나오겠는데요. 내년 네. 하반기 나오겠는데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신차보다는 조금 더 새 거 같은 중고를 좀 사자. 그래서 봤더니 중고차도 뭐 진짜 신차 가격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새 차를 렌트를 아 계약을 하고 그동안은 렌트로 좀 시간 버텨보자 하면서 네. 이 중고차 거래가 올라가니까 이 리스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시장도 좋다라고 한 거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부동산도 계속 공급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장비까지도 좀 많이 렌탈 좀 하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최근에 거의 열흘 가까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도 많이 좀 부담이 안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자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상장 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이 뜨거웠고 청약도 좀 흥행하지 않았나요, 이 종목? 앞에 아무래도 롯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아, 당연히 성공한다라는 거에 들어갔지만은 네. 그래서 배신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롯으로 시작하는 올해 상장된 종목이라고 또 힌트를 드리면 또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렌탈 관련주나 생활 가전부터 건설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렌탈을 하고 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도 많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2차 힌트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문자는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휴만시스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50%, 오늘 조금 오르는데 조금 더 놔둬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재 16,4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은 비중이 많잖아요. 네. 이제 비중이 많을 때에는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수익으로 갔으면 모를까 사고 나서 좀 많이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에는 일단 욕심을 좀 내려두고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여드는 게 일단 좀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머시스가 앞으로 못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진단 키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오늘 시젠도
진단 키트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매출 1조 클럽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진단 키트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고, 뭐 지금은 위드 코로나 한다라고 하지만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오히려 이 PCR 검사에 대한 필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이 넘게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만은 나머지 1천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어디 가려면은 PCR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도 이틀에 한 번씩 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청소년들도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 때 이 백신 패스를 좀 부여를 해줬다가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좀 감이 심해지니까 백신 패스를 이제는 이제 음성 PCR로 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죠. 해봐야 저는 뭐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초까지만 뭐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지만은 2분기부터는 정말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경계해야 될 악재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꺾일 건 아니지만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 질병인 이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점점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비중을 점점 줄이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니까 매수가 회복되는 대로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또 비중이 많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가면은 조금씩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6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매수하고 싶은데 현재 가격이나 업황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 3개월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는 좀 환경이나 방산 그쪽에서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게 지주사잖아요. 네. 지주사라서 막상 또 환경이나 이제 화학 관련돼서 또 이제 방산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엄밀히 따진다면은 대부분의 수익이 배당과 금융 수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자회사들이 돈 잘 벌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버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지금도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는 게 있는데 지주사한테 그렇게 유리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정책의 목적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은 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분 소각을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이게 지주회사에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뭐 앞으로 뭐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금융업 쪽으로도 좀 좋은 이슈이기도 하고요. 방산은 뭐 꾸준히 할 거고 화학도 뭐 꾸준히 할 거고 태양광은 뭐 미래에 갈수록 사업이 커질 거라고 해서 업황이 좋은 건 맞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피했다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물론 뭐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주회사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좋은 건 맞지만 뭔가 지금 당장 매수를 시작하기엔 조금 찜찜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요. 뭐 아예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업황 괜찮으니까 조금은 이제 스타트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극히 일부분으로 매수를 좀 시작하셔야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좀 지주회사에 불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계열사들 업황은 좋긴 하지만 이러한 면을 참고하셔서 지금은 아주 조금씩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내년 1분기 이후부터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8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넷이온 매수가 6,900원에 비중 50%, 지인 추천으로 샀는데 손실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휴넷이온 같은 경우에는 한 7, 8월쯤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 조정받고 있고요. 최근엔 횡보를 하고 있는데 5,82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그 지인 추천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주식이라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올해 갈 것도 아니에요.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작년 초만 해도 이 주식에 관련된 대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 특히 취미가 맞는 분들끼리만 좀 맞는 대화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쉽게 나오거든요.
그냥 아는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야, 너도 주식하냐 말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요즘에 주식과 관련된 대화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인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뭐 웬만하면 듣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지인 추천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내가 누가 추천을 줬다, 누가 그 사람 잘하던데 그 사람이 말해줘서 샀다 무조건 막연한 믿음보다는 흐름을 좀 냉정히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은 뭐 흐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바닥은 좀 잡혀주고 있고 반등에 대한 기대성은 좀 있지만은 그간의 추세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이제 앞에서는 거래 한번 나오면서 음봉 만들어주고 그 뒤에는 반등 나와도 그 부분 넘어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거래량 감소하면서 추세가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보시면 시청자의 매수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는 지난번에 반등 나왔을 때 반등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는 바로 튀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사실 그때부터 8월 초부터 이미 투자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보안과 또 재택근무 관련돼서도 예전에 한번 좀 뉴스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뉴스가 안 나올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시간을 좀 부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중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 좀 비중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기회가 좀 올 수도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럴 때라도 비중 조금 줄여서 다른 데 수익 본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이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당장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 투자가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또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매수가 12만 500원에 비중 20%, 수익권인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컴투스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5일선 위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것도 저희가 10만 원에 말씀드렸다가 12만 원에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새 1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또 나오죠. 지금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매수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게임주 좋은 줄 알았더니 금요일하고 오늘 또 연일 때 빠지고 있으니까 아 지금 괜찮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주에는 두 개,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메이드고요. 하나는 네. 게임빌입니다. 이 두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코인 거래소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코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빌이랑 컴투스는 발행할 예정이지만, 뭐, 게임빌이랑 컴투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앞으로 게임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합류할 NC소프트가 어떤 행보를 좀 보이냐가 좀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당장은 시세가 좀 약한 부분은 NC소프트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는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조정 나와도 최근에 오른 게 뭐 1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70% 오르고 오늘 뭐 2.65% 조정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염려되는 구간 아니고요. 뭐 실제로 15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도 전혀 지금까지 추세적으로는 좋은 추세 유지되는 구간이니까 뭐 지금 비중이 좀 많다. 내가 투자 금액이 만약에 진짜 막 몇 억대 되셔가지고 비중 20%가 되게 큰 금액을 차지하시면은 지금 5일선 좀 닿았을 때 잠깐 줄여뒀다가 나중에 좀 빠질 때 다시 사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만은 이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한 15만 원 추세 이탈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NC소프트 여파를 받아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1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로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이 너무 쉬워서 앞에 한 글자, 앞에 두 글자는 그냥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세요? 저 성? 네. 네, 그 서울 잠실에 있는 우리 놀이공원이죠. 땡땡 월드. 네. 네, 언제 가보셨어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옛날... 5년 내에 간 적은 있어요. 5년 내에? 네, 2년은 지났고. 2년 지났고. 네. 저도 요즘에는 안 가봐가지고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다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근데 사실 원래 많으니까 저기는. 맞아요. 네, 언제 가도 많은 거다라고 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 가도 사람 많은 곳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자 놀이공원 땡땡 월드에 땡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도 거의 정답이 나오는 글자가 나왔네요. 또 이 회사가 이 차를 빌려주는 거가 좀 주력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차를 네. 많이 찾죠. 저기도 제주도 사진인 것 같은데 제주도 가면은 가장 좀 시내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뭐 차도 빌려주고 요즘에는 뭐 매트리스 같은 것도 빌려주고 TV도 빌려주고 그 영어 단어 그 두 가지 글자 딱 넣어주시면 오늘 정답 다 완성이 되니까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힌트 있으신가요? 아니요. 참 봤더니 어떤 거 렌트 하나 좀 봤는데 노트북, 데스크탑, 복합 기계, 정수기, 커피 머신, 뭐 공작 기계부터 한 28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하네요. 커피 머신도 해요? 그래서 커피 머신 사무실도 집에서도 사업장에서 다 렌탈이 나와가지고요. 사실 요즘은 어딜 가도 하나씩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답에 들어가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 정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눈물 모든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많이 있을 것 네.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로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여러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지금 바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0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P 시스템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50%, 전략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AP 시스템은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주가가 거의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전략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이게 그냥 그게 그래서 투자하기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반도체, 제조업, PCB,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반등이 되게 센 것처럼 보여요. 뭐 동진스미킨도 막 7~8% 올라오고 막 하이닉스도 뭐 5% 가까이 올라오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런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살아나나 싶은데 사실 살아나고 있거든요. 살아나고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별로 티도 안 납니다. 별로 티도 안 나고 네. 아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가 이게 뭐 오늘 당장 보면 막 2~3% 4%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좋아 보이는데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은 여태까지 뺀 게 얼마인데라는 게 사실 더 인식이 더 강하거든요. 이제 그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완전히 소외됐어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가 그나마 지금 좀 나오는 것도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8만 주도 그나마 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여기가 바닥 중에 하나가 좀 될 거다라는 기대 하나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 이제부터 시장의 주도주는 디스플레이야 반도체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시청자님의 상황을 보면은 23,000원에 50%예요. 그러니까 바닥이다라고 접근을 했지만은 비중 50%는 지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주도 업종이라는 이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중이에요. 사실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금부터 뭐 20%, 10%, 5% 이렇게 좀 쪼개서 시작을 해야 될 구간인데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승부를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가 되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매수 시작 부분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보시고요. 아니면 지금 워낙 바닥이니까 조금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계속 줄이고 그 다음에 올라간 뒤에
다시 내려올 때는 오히려 그때서 비중을 좀 늘려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120일선 추세 정도 넘어가줘야 좀 그래도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비중을 많이 넣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너무 좀 바닥권이라서 오히려 지금부터 모아둘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좀 비중 조절과 함께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큐엔씨 매수가 25,700원에 비중 20%, 목표가와 장기 보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반도체 부품주이고 또 3거래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4%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은 또 갭상승을 했네요. 이분은 또 보유 장기로 가능할까요? 마찬가지. AP 시스템보다 조금 더 빨리 출발했을 뿐이지. 아... 완전히 업종이 다른 업종도 아니고 똑같지만 반도체 소재 장비 중에 하나고 뭐 AP 시스템 디스플레이 좀 더 가깝지만은 뭐 같은 일환이기 때문에 뭐 원익큐신 조금 더 빨리 출발했을 뿐 전체적인 뭐 전략은 AP 시스템과 동일하게 짜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조금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냐 비메모리냐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메모리 업황은요. 우리가 4분기랑 내년 1분기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거보다는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앞으로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짤 때 이 메타버스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오릅니다. 그러면은 원익QSC는 사실 메모리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다 주도하기보다는 최근에 안 좋았던 거를 반등하는데 조금 더 주력하는 조금 더 중심으로 좀 관점을 좀 가져야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쭤보셨던 장기 보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물음표가 많이 남는다라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반등하는 시기에 좀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요. 장기 투자하기 위한 반도체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조금 더 적합하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하면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장기로는 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7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엔지 매수가 22,150원에 비중 7%, 오늘 오르고 있는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안 관련주인데 또 이 종목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사실 투자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테마가 뭐 뉴스 나올 때마다 좀 달라요. 네. 우리가 뭐 보안주로 알고 있다가도 예전에 뭐 전기차 이슈도 잠깐 좀 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차라리 보안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메타버스나 NFT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안은 계속 우리가 봐야 돼서 좋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테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추세가 조금 많이 죽었다가 이제서야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뭐 매수가까지 올 거다라는 기대가 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안 올 가능성도 지금 좀 많이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10월 25일 날 그 음봉이 생각보다 영향이 좀 큽니다. 지난번에 거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음봉을 좀 떨군 부분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돌파 캔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를 안 왔어도 지금 비중 7%잖아요. 그중에 2에서 3% 정도는 좀 매도를 좀 하고 좀 경과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일단 2에서 3%를 매도해도 되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요 진짜 상승이 나와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적어도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애매하게 지금 여기서 뚫었다고 해서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딱 맞고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거면 그 이상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안 갈 거라면은 오늘 여기서 나온 뒤에 뭐 내일부터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같은 날 좀 덜어두고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팔고 조금 더 오르면은 그 남은 걸로 매수가 충분히 위해서 이번에 뭐 주당 뭐 1,300원 정도 손절한 것까지 그때 찾아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2, 3% 정도는 좀 매도를 좀 하고 경과를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세 나올 때 일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그 이후의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매수가 22,500원에 비중 15%. 전략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새롭게 상장한 신규 상장주이고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쪽 그런 종목인데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6,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웬만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도 제가 문과지만 네. 열심히 이해하려고 네. 좀 공부도 좀 하고 그 각각의 어떤 회사가 관여가 되는지 웬만하면은 인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신규 상장한 이 회사는 아직 저도 뭔가 완전하게 공부가 되거나 이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의 뭐 중장기적인 전략을 제가 지금 세워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관점을 제가 왜 솔직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처럼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늘 당장 상장하고 지난주에 상장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전부터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항상 이 회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상장하면 아 드디어 내가 상장한 그 회사가 이제 올라왔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솔직히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사실 기업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정보다 생각이 좀 들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면은 이게 뭔가 보고 산 게 아니고 당장 지금 신규 상장돼서 주가가 흔들리는 와중에서. 따라 들어간 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특징 찾을 수 있는 매수가가 아니에요. 지금 매수가가 22,500원이면은 첫날에 상장하자마자 급등 나올 때 그냥 쫓아갔다가 그날 물리고 금요일 날 반등 나오고 오늘 갭상승 상한가 나와서 이거 뭐야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갔네 이렇게 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비중이 15%인데 한 2, 3%는 내일 아침에 좀 개장 나올 때는 바로 좀 매도를 좀 시작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1434번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매수가 58,70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반도체 주들만 엄청 들어오는데 이분은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행히 매수가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상승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 안 좋으면 다시 바로 부러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DB하이텍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부근입니다. 여태까지 안 좋았던 걸 좀 회복하려고 하는 구간이고 뭔가 중장기적인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DB하이텍이 좋은 거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이 IC칩에 대해서 웨이퍼 8인치나 12인치 웨이퍼에 대해서도 부족했던 게 좀 풀리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제 매출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7만 원까지는 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보는 게 더 좋은 시황이기 때문에 일단 20% 중에 4분의 1 정도는 좀 정리 좀 하시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 가지고 7만 원 이상 부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DB하이텍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로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롯데 렌탈입니다. 네. 네, 오늘 뭐 롯데라 말도 많이 하고 뭐 네. 렌트 말도 많이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누가 잘 조합하냐 문제였고 네. 오늘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여러 가지 렌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장비부터 생활 가전까지 또 사업장에 들어가는 컴퓨터랑 뭐 PC랑 뭐 커피 머신 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실생활 좀 많이 다가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실적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차량과 건설 장비 쪽에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많이 바닥은 좀 잡혔다라고 보고요. 우리한테 많은 배신감은 좋지만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종목은 실적 상장한 이후에 한 번쯤 좀 기대를 좀 받는 부분이 오거든요. 네. 이제는 좀 그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반등 나오면은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욕심 내볼 수 있는 처음에 상장했던 가격까지 지금 당장 보긴 어렵지만은 5만 원까지는 지금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정말 이 자료도 바닥이 아니었다. 뭐 더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저점을 깨겠죠. 저점까지 아직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저점이 3만 5천원 정도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롯데 렌탈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의 눈물 묻은 문자가 왔다고 했는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65번님께서는 롯데 렌탈 정답 맞춰주셨고 공모주 했다가 물 먹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아랫분 6310번님도 처음 공모했는데 손절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문자는 5070번님께서 찐 배신자 롯데 렌탈 강력하게 지금 분노가 가득 담겨있어요. 이 문자. 이제 좀 화를 좀 풀으실 수 있을까요? 아 많은 분들 화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범인이 누군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범인은 카카오뱅크가 범인이지 않을까. 아, 카카오뱅크가. 왜 하필 그 전날에 그 전전주에 상장해서 좋은 결과가 보여가지고 네. 괜히 기대감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범인은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 네 알겠습니다. 좀 화도 나시고 좀 눈물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희망을 걸어보시고요. 1216번님 문자 한 개만 또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 렌탈의 정답 맞춰주셨고 점심 식사 전에 이데일리 보면서 점심 뭐 먹을지 고민도 하고 멀티 중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셨잖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멀티 네.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네. 지금 굉장히 멀티라는 게 목말라서 물도 마셔야 되는데 배고파서 이따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도 네, 네. 열정보신 질문도 대답을 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쁘다. 네. 네. 자, 또 점심 맛있는 메뉴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점심 다 같이 드시면서 또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와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글로벌적인 경제 시장에서 아직은 인플레에 대한 압력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제 수익률의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기술주,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6거래일 만에 장중에 3000선 회복선에 올라옵니다. 현재 구간에서 1.09% 상승하며 300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속에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또 여부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역시나 상승폭을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한 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1%대까지 상승불 켜내면서 102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들이 643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우리 증시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미국 출장을 떠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7%, SK하이닉스가 4%대까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지오 엘리먼 는 계속해서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5G 관련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현재 글로벌 5G 투자 현황을 살펴본다면 2022년 2분기까지는 늦어도 실적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RF텍이 8%대 급등세 또 보여주고 있고요. 솔리드와 FI텍도 함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지금 셀트리온
좋은 그룹주들이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제약 업종들이 또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레키로나가 승인 권고 하루 만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0%, 셀트리온 제약의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보다는 조금씩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대형 제약주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호실적 기대감으로 4% 넘는 강한 탄력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